너는 그게 있어. 내가 그냥 삼촌뻘이니까 삼촌이라고 할게. 삼촌과 같은 이런 기질이 좀 있어. 이 기질은 바꿔 얘기하면은 나아가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선대에도 계속 이게 있어. 그리고 내 삼촌이 아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성씨 중에 강시성, 한시성 가지고 계신 나와 같은 이런 무당들, 제자들 중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셔. 그건 뭐냐면은 그 집안의 내력 자체가 이 무속하고 굉장히 강한 집안들이거든. 내력 자체가. 근데 그런 내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집안에 받은 거였잖아, 자네도. 아버지, 어머니 같이는 살지 마. 제가요? 그런 삶은 살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보통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젊게 시작을 하셨을 거야. 아마 결혼 생활이나 그런 거 자체도. 그렇다고 많이 빠르진 않지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든지 성실히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 근데 참 세상이, 삶이 안 맞춰주는 거지. 받고 근데 여기에서 엄마는 굉장히 강해. 성격도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저돌적이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 해야 되는 사람이 잔 너희 어머니일 거야, 아마.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어땠겠어? 처음에는 이제 신혼생활일 때는 뭐 서로 그냥 너무 좋고 그렇게 좋은 생활 하다 보니까 네가 생긴 거겠지. 형제 하나 있지 않니? 네, 오빠. 몇 살이야, 오빠는? 오빠 호랑이띠야. 그러면 86년. 36이네. 네, 2살 차이. 36, 35? 다섯. 범띠. 병인생. 오빠는 그래도 지 그릇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하고 있구만. 네가 못 하고 있구만. 네. 근데 이런 굉장히 이렇게 삼촌과 같으니 신적이 강한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 근데 오빠하고 너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공들인 거는 너희 두 남매들한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 자식의 교육이라든가 자식의 뭐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오빠는 어떻게 보면 FM대로 부모님이 이만큼을 선을 뒀다면은 요만큼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네 오빠는 잘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너는 이만큼을 줬는데 요만큼에 와 있거든. 맞아요. 왜 그럴까? 네가 좀 전에 서두에 얘기했잖아. 특별하게 그렇다고 재주가 없고 기술이 없고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가 네일아트라는 걸 배워서 네가 재능을 네가 네 스스로 발견했을 거야. 그리고 남들도 너한테 그 재능을 인정해 줄 거야. 거기다가 네가 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상냥함하고 싹싹하고 사람의 기분을 잘 읽는 묘한 재주가 있어. 그래요가 아니라도 사실이잖아. 그거를 갖다가 신적인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꿈 같은 것도 많이 꾸잖아, 너. 설명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정말 많이 꾸, 너도. 삼촌과 같은 이런 기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건 뭐야? 모든 여자들이 손톱을 중시하잖아. 그리고 예쁘게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못 듣는 여자들이 뭐 손발톱을 굉장히 관리를 하잖아. 다시 말해서 네가 그네 재주로 상대의 그 손님이겠지. 그온 사람들을 예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은 만족을 할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또네 나름대로 수익이 될 것이고 정말 잘 찾았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네일이 아니더라도 뭐 미용은 너무 이제 너무 흔하고 네일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뭐 패션 쪽이라든가 주얼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대방을 강아무개의 재주나 안목으로 남들을 이쁘게 화려하게 할수 있는 거를 갖다가 잘 찾아낸 거야. 강추. 정말 강추. 그리고 문서가 들었어. 넌 그러니까 너는 너희 가족들한테 아빠에게도 두분 같이 안 살지? 아빠에게나 엄마에게나 하다못해 오라버니한테도 네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던지지 마라. 시장성도 파악하고 네 오빠가 그 데이터를 좋아해.
부모님은 그냥 너 이쁘고 당신들 딸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네 오빠는 뭐랄까 확실하고 뭐 이래야지 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권, 유동 인구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세는 얼마 나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요런 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창업하고 오픈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그리고 아,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남 밑에서 일을 안 하시고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은 네. 잘 안 되고 계실 거야 아마 하는 일들이 가장 참 이렇게 떡 냄새라고 하지. 네. 너도 나이 뭐 33이면 모르진 않잖아. 이 고사 같은 거 있잖아. 떡 좀 해서 뭐 그 터에다가 바친다든가 아니면 조상한테 좀 바친다든가 이런 게 좀 그런 고사 정도는 좀 하고 해라고 권해주고 싶어. 떡 냄새가 정말 남은 많이 남은 날수록 정말 니네가 부라는 거하고 가깝거든. 아, 떡 너무 안 해 먹는다. 뭐 아버지 기독교든니? 아니요. 천주교야? 아니요. 불교도 아니잖아. 불교신.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왜 불교도 없고 왜 종교가 없는 줄 아니? 왜? 내가 다 아니까. 아. 다시 말해서 그건 내가 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건데 좀 떡 냄새 좀 많이 풍기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게 좀 흠이야.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니? 저 11월이야. 11월? 네. 양력으로 그러니까 양력이겠지. 큰 글씨로. 네네.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10월일 텐데 네. 10월이나 9월이겠지? 10월 21일 10월 11일? 21일이요. 21일? 제복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 제복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제복 없잖아. 네. 네가 인생에 얼마나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제복은 어려서 오느냐? 청년기에 오느냐? 아니면 성인이 돼서 이제 뭐 40을 벌어보고 있는 부록에 오느냐? 넌 부록에 오는 수준이니까 열심히 살아봐. 정말 제복도 입고 좋아. 단 남자 보는 좀 없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정답. 네가 제대로 네 자신을 아는구나. 정말 저기 좀 다리 짧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 삼촌같이 다리 짧고 뚱뚱하고 털없이 이렇게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 좋다고 하거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진국이야.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네. 진국인데 너는 아 조인성 같아야 돼. 뭐 송수건 같아야 돼. 뭐 근데 걔네들이 빚 좋은 개살구거든. 넌 꼭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또 근데 그쪽이 아니면은 너도 정말 너 달세 방사니? 뭐 사니? 어떻게 사니? 너 생활이? 네 지금 월세 그니까 네 조그만 원룸 같은 거에서 네, 그래도 네. 너 그냥 있지? 네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보다 더 어려운 애를 네가 도와주고 살아야 돼. 제가 정말 짠한 애들 보면 막 이렇게 가엾고 도와주고 싶은 애들 있잖아. 네 맞아요. 네가 그러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진짜 네 사람을 못 보는 거지. 그거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인연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아직 그냥 못 사는 놈, 뭐 잘난 놈, 허우대만 괜찮은 놈, 뭐 별거 한 번씩 다 만나고 이렇게 스치는 인연인데 정말 인연은 네한테 아직 안 들어왔어. 그냥 날 추워지더라도 너무 외롭고 쓸쓸해하지 마라. 캔디가 잠깐 대봐. 네. 응? 캔디가 누군지 알잖아. 들장미 소녀 캔디 그거 얘기잖아. 35까지는 좀 외롭고 춥게 살아. 아 그래요? 51년째 사는 나도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인연이 제대로 들어올 거니까 네일 아트는 정말 강추한다. 그리고 흐미진 데 가서 하지 마라. 조금 괜찮은 데서 목도 조금 그런 데로 괜찮은 데서 네가 그거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더라도 남들이 하나 배울 때 너는 10개를 배우거든. 습득이 되게 빨라.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지, 창작성이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그냥 매니큐어만 찍 바르고 뭘 하나 뭐 뚝뻑적거리고 막 니네 붙이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붙이는 게 있으면 넌 대도 않는 걸 생뚱맞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 창의력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그게 대박이야.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내일에서 나오는 것만 제품들만 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는 이제 뭐 하나 뭐 그런 너는 그 창의력이 되게 좋으니까 그걸 한번 계속 만들어봐. 계속 발전시켜봐봐. 괜찮아. 훌륭해. 제대로 찾았어. 그래요? 쉬운 말로 그걸 우리들 용어로 문서가 들었다고 하거든. 문서를 들었다는 건 내가 그 문서, 그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내가 취득할 거고 내가 내 이름으로 가게도 매장도 하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서두에 이거 지금 유튜브 찍기 전에 너한테 뭐라 그랬어? 저한테요? 너 내가 기분 좋은 얘기, 아, 좋은 얘기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거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네. 이 정도면 기분 좋은 얘기 아니야? 네, 너무 좋죠. 그치? 근데 빈말이 아니야. 정말 넌 창의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눈썰미도 좋아서 거기다 또 굉장히 사람 기분을 잘 맞춰. 이거 너 은근 좋아. 넌 이게 남자한테만 안 먹어주지 같은 동성애 여자들한테는 정말 잘 먹어주거든. 아마 이 서비스도 굉장히 네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확실하게 네가 자세를 저 자세를 취하고 물론 실력으로서 물론 손도 이 내일도 승부해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삼박자를 다 갖춰야지. 그렇게 되면 너 정말 네 월간 계획표나 뭐 이런 거에 몇 시 예약 몇 시 예약 막 꽉 찰 거다. 꼭 해. 그리고 내년 너무 급하게 가지 마라.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금년은 그래도 용띠잖아. 네. 내년부터 삼재가 들어오긴 해. 네. 이게 내년이 아니라 금년 이제 12월 되면 동지라는 게 동지가 지나면서 삼재가 아마 먼저 들어올 건데 그렇게 무디지 않아. 험난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년 정월 세고 아니면은 정월 세고 하든가 아니면은 다다음 달 오늘이 음력으로 9월 13일이니까 한 달, 한 두 달 후?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 안에 해도 되고. 그건 너무 빠르네. 그러니까 아예 설 세고 천천히가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삼재가 든들에도 괜찮아 너는. 무조건 조그맣게라도 넣고 내. 아니면은 그 여건이 만약에 문서를 잡는 데는 지장이 없어. 어떻게든 문서를 잡게 되는데 혹여 삼촌 말이 틀려서 문서를 못 잡을 경우에는 그 내일을 가게에서 몇 대 몇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사장은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도 돼. 쏠쏠할 거야 내년부터. 이게 다행이네요. 엄마 네가 엄마 아빠 용돈도 줄 수 있어. 아 진짜요? 저만 못 드려갖고 맨날 욕 먹었는데 드디어. 아니 정말 쏠쏠해.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게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 그리고 밥 한 끼건 두 끼건 세 끼건 먹어야지 살고 똑같이 주어지거든. 근데 그 길을 갔다가 처음부터 잘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고 돌아서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중에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처음부터 잘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고비가 와. 고비가 오면 이 사람들은 좀 그 고비를 이겨내기가 좀 힘들거든. 근데 너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보다 뭐 별다른 거 직업은 오랫동안 못 해봤지만 많은 일은 해봤잖아. 네. 겪어보고 돌아보고 맛은 다 봤단 말이지. 그리고 네 거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제 절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간단 말이지. 애견 미용 같은 것도 잘 알아. 근데 애견 미용 권하고 싶지가 않아. 겁이 많아서. 네, 맞아요. 제 동물 좀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도 정말 잘하거든. 손재주나 이런 게. 근데 너는 겁이 많아서 그 맨날 이쁘고 조그만 치아만 좋아해요. 깎을 수 없잖아. 예쁜 것만 할 수 없잖아.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권하고 싶진 않고. 다 얘기해줬지? 네네. 가 이제. 너만 맞은다고 했잖아. 아니, 엄마가 한 개만. 그래 너 이쁘니까 내가 니네 엄마 것까지만 봐줄게. 그 엄마가 몇 살이죠? 엄마가 64년생. 용띠 갑진생. 승씨가 한씨라고 하셨나? 예. 엄마 생일은 알지? 3월 17일이요 주민등록상. 아 그럼 음력 3월 17일일 거야. 옛날 뭐 어른들은 더 나 뭐 삼촌이나 엄마 때들은 다 그게.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지. 그리고 남 밑에 분명히 안 있을 거야. 맞아요. 왜냐면 니녀만 누구 말도 안 들어. 맞아. 지가. 맞아요. 근데 니녀 엄마가 용띠 같으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19년도부터 힘든 길을 걷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으면 정말 안 풀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하셔, 니녀 엄마? 저희 엄마 뭐 딱히 저희 엄마도 하시는 건 없는데. 뭐해? 그 양수리에서. 어, 여기 양수리 쪽. 가게를. 무슨 가게? 원래는 거기 캠핑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 갈비탕집을 그 프랜차이즈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셔갖고. 근데 뭐 계속 하고는 계시거든요. 두 개 다 캠핑 하면서 고기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가 뷰도 좋고 이래서 다 엄청 잘 된다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제 관리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하지. 네, 돈이 그리고 계속 많이 들어간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거든. 아, 그래서 버는 거는 없는데 다 지금 돈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 거기를 나와야 되나 그냥. 나오면 손해가 되게 큰데. 나오면 손해가 클 거야. 그리고 나오시게 되면은 갈비집만 뭐 예를 들어서 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둘 다 같이 내놓을 거야 돼야 되는데 그걸 안을 사람이 작자가 안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라면은 뭐 한 5,600 받고 나올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손해 많이 보지 않고서는 힘드실 거고 아까 삼촌이 그런 얘기 했었지 처음에 너희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너 얘기하면서도 떡 냄새라는 거 정말 엄마한테 그 양수리 쪽에도 떡집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어디 절간을 가든지 아니면 양수리 쪽에도 아니면 양평 쪽에도 삼촌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좀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고사라도 좀 지내라 그래. 갈비집에도 엄마가 갈비탕집도 그렇고 또 캠핑장이 뭐야. 그냥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캠핑 텐트 쪽 뭐 아니면 뭐 차 끌고 비박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빌려주고 임대 받는 거잖아. 그래도 정원도 있을 거고 뭐 데크 같은 것도 깔아놓고 물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샤워시설 그러니까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 좀 가서 물어보고 고사라도 좀 지내시라고 그래. 그거는 뭐냐면은 그 터에서 엄마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너희 어머니가 너 무슨 장사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너희 오빠같이 그냥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괜찮은데 내 일을 하고자 너도 마찬가지야. 내일 아타 할 때는 우습게 듣지 말고 정말 고사. 정말 어디 방앗간 가가지고 떡 좀 큰 네모난 큰 실에 그냥 떡 좀 크득하게 하고 막걸리 같은 거 따고 막 돼지 대가리도 갖다 놓고 우리가 절하고 막 그러잖아. 그것 좀 하고 사시라고 그래. 그 정도 하는데 그 돈 비용 그렇게 안 들어. 그쵸. 그리고 니네 엄마는 작년부터 4년짜리 큰 운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운도 들어왔는데 운이 넘쳐버려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니네 엄마는 극성쟁이야. 니네 엄마는 절대로 고고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브런치 먹고 시간 때우고 여행 가고 영화 보고 뭐 공연 같은 거 보는 그런 쪽이 아니야. 니 엄마는 철저하게 극성쟁이야. 그건 뭐냐면 니네 엄마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야. 니네 엄마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는 그 산에도 아니면 그 터에도 우리 사람 눈에만 안 보이지 주인들이 계시거든. 그 주인들한테 떡도 한 마리 해가지고 떡도 드리는 거고 막걸리 그럼 잘 될 건데 왜 그러고도 사는지 나는 그리고 니네 엄마가 더 잘 알아 해야 된다는 걸 근데 니네 아버지하고 니네 엄마하고 공통된 거 딱 하나 신이 어딨냐 무속이 어딨냐 미신이 어딨냐 그런 거거든. 그거 돈 그렇게 안 드니까 어디 가서 상담 좀 받고 꼭 좀 고사 좀 지내시라고. 그럼 잘 되실 거야. 잘 될 때는 내가 내놓기만 해도 누가 와서도 다 사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근데 안 벌써 주위의 사람들은 안 되는지 알아. 갈비탕 집에서 벌어서 이쪽 저기 뭐야 그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들어와서 한쪽 케어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근데 그게 두 개 다 원활히 잘 돌아가.
그럼 쉬운 말로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받고 나오는 거거든. 잘 벌어서 끊임없이 그래도 소득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돈은 뭐냐면 권리금이 될건 뭐가 될건 아니면 좀 지금 그 땅에 그 캠핑장이나 식당에 값어치를 갖다 올려놓고 파는 게 그게 현명하지. 그게 큰 돈이 되는 거고 꼭 좀 하시라고 그래. 그리고 남자는 하나 슬쩍 비치는데 그냥 그렇게 큰 인연은 아니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라고 그래. 그게 그 동업을 같이 하신 거 같고 돈을 같이 하셨고 아무튼 그냥 한번 살아봤잖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애인처럼 친구처럼 하시는데 엄마를 컨트롤할 사람은 없어. 이해가? 그렇다고 엄마가 나쁘고 성격이 뻑 이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자기가 혼자야 하고 자기가 우두머리여야 돼. 그러니까 동업인 사람도 어쩔 땐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지도 남자인데 여기가 끌려오겠어? 안 끌려도 계속 부딪히는 거지.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내시는데 그냥 한 집에서 평생 살을 생각은 아예 접으시라고 그래. 너 아빠 닮았니? 저요? 성격은 거의 아빠 닮았어요. 외모는? 외모도 두 분 다 닮았는데 엄마는 좀 이쁘게 보이는데? 엄마랑 있으면 엄마 닮았다 그러고 아빠랑 그래? 있으면 아빠 닮았다 다 얘기해줬지?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몇 살인데? 아니 그건 제 얘기. 몇 살인데? 동갑인데요. 한 1년 너는 근데 너 진짜 남자친구 맞아? 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개념이지? 어쩌다가 아쉬움을 한 번씩 보는 거야? 아니면 뭐야? 너네 너 정말 걔 뭐 사랑을 하는 거야 걔?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도 별개잖아.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걔도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둘이 서로 시간 되면 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건데. 근데 뭘 물어봐? 그렇게 보고 살면 되지 새끼야. 근데 저는 너무 편한 것 때문에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걔는 성씨가 뭐니? 제 홍이요. 홍씨. 남양홍씨겠지? 걔는 근데 너하고 살자는 개념이 있고 걔는 자꾸 그게 들어올 거야. 왜냐면 큰아들이냐 걔가? 아니요, 둘째요. 근데 거의 가족들 이끌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만나면 니네가 술에 술탄도 물에 묻어도 그냥 쿨하게 한번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거긴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은 여자겠지. 여자는 뭐야? 마누라겠지. 그게 필요하겠다. 근데 걔는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은 너는 은근히 되게 자유분방하거든? 네. 넌 또 되게 게을러. 넌 정말 이렇게 뭐 삼촌집 이렇게 되게 그래도 깨끗하지? 네. 보고 배워. 다 닦으면 되고 네. 하면 되는 거야. 들어 죽겠어 아주.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아직 그 아까 얘기했잖아. 아직 그 2년짜가 너가 정말 평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너 35 내후년에 들어와. 지금 그 친구는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아니 제가 관계도 안 한 지 오래돼갖고 그냥 헤어질까 말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걔는 너한테 큰 생각을 갖고 있어. 아 정말요? 표현은 잘 안 해. 표현은 안 하지만 너한테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더 깊게 한번 만나는 보라고 권해주더라도 결혼까지는 아니야. 걔가 너한테 갖고 있는 상상이 그게 다 깨져버릴 거야. 게으르고 더럽고 안 씻고 안 씻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다 봤는데 근데 그게 둘이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알겠니? 그게 집안 식구들 또 집 식구들이 있을 땐 또 틀려지는 거야. 나아지겠지 고쳐지겠지. 아빠는 건강 좀 조심하시라고 해라. 니네 그 강신의 집안 그쪽에 조상님 자체가 혈관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가 되게 원래 안 좋은 집안이거든. 네. 담배 태셔? 아니요 끊으셨는데.
정말 이쪽 심장 혈관이 폐 이런 쪽에 항상 관리 좀 하고 건강이 작년부터 아버지가 되게 안 좋아. 그런 얘기 안 하시지? 네. 아버지는 어디 멀리 떨어져 계셔? 아니요, 가까이 사는데 거의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제가 안 가갖고.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대리 오빠하고 엄마가 조금 안 맞지. 아빠는 그래도 누구들한테 그 내리 사랑이나 그런 게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엄마는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하지만 아빠는 모르겠어.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설사 있더라도 니네 아빠는 굉장히 외로운 분이거든. 전화 좀 자주 하고 그래. 자주 찾아보고. 전화는 자주 하는데 가지를 않아. 아빠는 은근히 오빠보다도 니하고 더 잘 맞거든. 그래서 아빠가 가게를 하시는데 아빠 가게를 정리하고 그거를 같이 제가 하면서 할까 했거든요. 아빠는 무슨 가게 하죠? 아빠 옛날부터 너무 오래 한 거라서 화장품 그냥 파시는 거 하시고. 도매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소매로. 남자가? 네, 엄청 오래, 저희 태어나기 전부터 하신 거라서 딱 그거밖에 안 하셨으니까, 딴 걸 못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품 아빠가 옆에 하고 네가 옆에서 정말 잘 맞지? 그런 식으로 궁합도 할까 있고, 궁합도 잘 맞지. 근데 은근 네 아버지가 잔소리가 졸라 심해갖고. 너무 심해서. 대리 니네 엄마가 남자고 니네 아버지는 여자거든.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네가 딸이고 네가 자식이니까 니네 아버지가 하는 순간에 너하고 같이 그거 이렇게 옆에서 하는 순간에 니네 아버지는 고생이 시작이야. 아, 아빠가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하지. 고생하는 게 아빠 고생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 다 해주려고 할 것이고 또 그거 하면서 아버지가 그냥 하겠어? 입으로 또 잔소리 다 맞아요, 하겠지. 맞아요.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스트레스여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은근히 그게 일적으로는 맞고 이제는 네가 이제 컸다는 것도 그러니까 네가 안 하게끔 잔소리라는 거 안 하게끔 네가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네가 아닌 거를 해오다가 했기 때문에 말을 들었다면 이제 네한테 맞는 일을 제대로 찾고 네한테 맞는 신발에 맞는 옷을 입고 하니까 잘하겠지. 아빠하고 하는 건 권해주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그건 모르겠어. 끼니 너희 아버지가 끼니 챙기는 거 있잖아. 그게 조금 안 좋다. 그런데 너라도 옆에 있으면은 딸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끼니라도 잘 챙기실 것 같으니까 그게 조금 아무튼 아빠 건강이 작년부터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거. 그리고 니네 아버지 그래서 그런지 화장품 장사하는 거 니네 아버지가 여자야. 맞아요. 두 분이 너무 반대여갖고 다 봐줬어 아버지까지. 네.